그렇다면 이제 3세트는 또 어떤 활약이 나올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 이제 9이닝에 30점을 쳤는데요. 그나저나 이영천 선수가 이대로 물러날 수 없잖아요. 네.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세트에서 이제 1세트에선 실수를 했었는데 역시 이영천 선수가 앞돌리기로 또 방향을 바꿔서 칩니다. 이번에는 점이 됐네요. 1점 성공. 맞았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 뭐 하이런 15점은 아니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런을 15점을 두 번째 치면 한 2천만 원 주고 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회전. 그러면 쿠드로한테 너무 유리한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내공의 스피드를 살짝 올려주면서 짧게 만들었어요. 연속 득점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앞돌리기 짧게. 네, 오른쪽 방향으로 아예 끌어서 쳤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역시 이영천 선수가 1, 2세트에 못 보여줬던 것을 아마 3세트에 다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2세트도 못 치지 않았어요. 네. 4이닝에 7점을 쳤는데 참 상대방이 너무 잘 치는 거죠. 자, 끌어서 뒤돌리기. 막히네요. 내공의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가져가야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끌림을 더 확실하게 끌어주면서 두께를 더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연속 3득점 성공한 이영천 선수입니다. 네, 앞돌리기 짧게. 들어갔습니다. 네. 의심을 안 해야 되겠네요. 조금 짧지 않은가 싶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거기에 이제 스노 선수도 좀 주춤했는데 분리각이 커졌죠. 원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끌림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갔었던 브래들리 쿠드로. 오늘 뱅크샷은 두 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폭발력,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쿠드로. 아, 이건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 상단밖에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한 힘으로 꺾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자, 꺾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쿠드롱 선수에게 너무 기본적인 공 배치가 하나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공이 열리기 시작하면 자, 계속해서 다득점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날이에요. 옆 돌리기 좋아요. 내공과 일목적구의 기울기만 봐도 본능적으로 크게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엎드려주고 샷이 나가는 그런 상태의 자동화 상태가 돼 있는 2점. 횡단샷 뭐 아주 깨끗해요. 3쿠션 기계 머신이라고 봐야죠. 공이 알아서 가는 것 같죠? 네. 저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오려면 저 정도의 경지는 거의 진짜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세계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 4대3.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분야에서 특출난 선수들이나 달인의 경지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어서 참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당구를 저런 사람의 경기를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니, 그것도 이제 생방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행운하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더구나 쿠드롱 선수는 이 PBA 무대에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네. 세계 최강의 선수가 PBA 스케줄이 발표되자마자 처음으로 PBA 진출 선언을 했죠. 굉장히 세계 당국에 좀 쇼킹했었고, 사실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그 의심은 다 사라지고 있고요. 본인의 선택이 맞았다라는 걸 지금 여실히 증명했던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투뱅크. 이거 예리하네요. 예술입니다. 오늘은 뭐 본대로 들어가는 그런 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기가 막힌 투뱅크 샷. 깨끗합니다. 빗겨치기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 이거 예상을 벗어나는 공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자신 있다는 얘기죠. 네. 투뱅크 아니었고, 밀어치기로 갔어요. 다시 장장 단으로 투바운딩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영천 선수는 공칠 맛이 안 나죠. 네. 이것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고3 학생들 대학 갈 때 그 1위 1등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야 하잖아요. 네. 당구가 제일 쉬웠어야라고 할 만한 선수가 바로 이 쿠드롱 선수 아닙니까? 자, 지금 뱅크샷을 시도를 했는데 두 공의 사이로 장쿠션이 보였기 때문에 더블 레일 뱅크샷인데 빨간 공이 좀 얇게 맞았네요. 네. 맞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상당히 아쉬워하는 쿠드롱. 이영천 선수 옆 돌리기. 좋아요. 위축되지 않고 본인의 흐름대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데요. 이영천 선수도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승패를 떠나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걸 되짚어 보면, 승패를 떠나서 일단 자기가 칠 수 있는 공을 못 친 그런 공들이 많았을 때 굉장히 후회스럽고 자책감이 들거든요. 근데 본인의 평상시 에버리지 이상으로 치면 큰 후회는 없어요. 네. 네. 이영천 선수 입장에서는 뭐 쿠드롱 선수한테 졌다고 해서 내가 진짜 못 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본인도 인정해야죠. 살짝 옆 돌리기로. 이거는 안 들어갔습니다. 슬쿠션 이후에 꺾이는 각도가 조금 세지죠. 그 한마디로 이영천 선수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이 할 걸 다 보여주면 돼요.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현재 3이닝까지 5점, 2세트에서는 4이닝의 실점, 1세트가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합산하면 본인의 경기력은 충분히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단지 아쉬운 것은 키스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렇죠. 네.
이어질 수 있는 점, 어렵지 않은 공에서의 잔실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 보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는 공. 이번에도 잘 씁니다. 네. 두 번 연속 공타가 나옵니다. 오늘 쿠드롱 선수가 2연속 공타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2이닝 공타가 나오네요. 이거 역회전으로 역회전으로 올리면 네. 득점이 될 뻔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얇게 맞아서 지금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영철 선수 타석에 앉으면서 웃었어요. 코너를 돌고 말았습니다. 네. 안 되네. 예. 야, 역시 구드렁한테는 예. 화면에 잡혔네요. 네. 더블 쿠션으로 네, 정확히 좋습니다. 쉽죠? 이제 5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1세트, 2세트에 워낙 에버리지가 좋았던 프레델 쿠드롱. 두 뱅크로 갑니까? 강하게 분리를 횡단으로 갔군요. 비켜치기 횡단이었는데 자 워낙 얇은 두께 내공의 스피드를 실어서 일목적구가 튀어나오기 전에 내공이 진행이 됐으면 맞을 수 있었지만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이 경기 3세트 진행되기 전에 사실 에버리지가 이제 2세트까지 3.333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마르티네스의 웰뱅 톱 랭킹이 14큐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3큐가 끝나면 쿠드롱 선수가 웰뱅 톱 랭킹까지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미 이제 네. 넘어갔죠. 네. 넘어갔네요. 왼손으로 앞돌리기 성공하는 이영철 선수입니다. 자, 스트로크 깔끔하게 잘 집어넣었어요. 네. 부드럽게 성공하면서 한 점 한 점 따라 붙습니다. 좋아요. 차분하게 공을 처리하고 있는 이영철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로 가는데요. 두께가 넘칩니다. 네. 기울기가 좀 심했기 때문에 이 두께를 잡아내기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너무 얇아서 남았습니다. 돌아서 빠져나가는 이영철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런 공은 또 어떤 해법을 찾아갈까요? 비껴치기 이용해서 더블 쿠션? 네, 키스가 좀 보이네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자, 저 대회전을 칠 때 사실 너무 짧아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이제 원인이 회전이 좀 많이 들어가면 완투에서 도는 각도가 너무 코너 쪽이라 굉장히 민감해서 속도까지 붙으니까 짧아지는 거란 말이죠. 자, 두 뱅크 척중.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3점. 네. 단쿠션부터 치는 투뱅크였어요. 자, 뒤를 좀 세워주고
강하게 해서 짧게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좀 잘리지를 못했어요. 연속 3득점으로 13점에 빠르게 올라갔었던 구드롱 선수입니다. 공이 점핑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이제 강하게 임팩트를 하면 공이 떠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구 클럽에 가면 천 바닥에 이렇게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마세일을 쳤을 때도 이렇게 점이 생기지만 저렇게 이제 뒷손을 많이 들었을 때 찍어칠 때 공이 점핑이 되면서 그 자리가 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얀 반점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2세트도 좋았습니다만 3세트도 그렇죠. 잘해주고 네. 있는 거예요. 옆돌리기가 뒤쪽으로 살아나가네요. 이게 들어가줘야 될 텐데 아쉽습니다. 자, 해결할 수 있는 공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아까운 장면이네요. 리버스 공격. 키스에 막히는 쿠드롱. 이번 3세트에 두 번째 키스가 나옵니다. 좀 이제 두께를 좀 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 공이 장단으로 나가면서 돌아 나오면서 이제 만났는데 하얀 공이 당쿠션부터 맞고 돌아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만들면 키스 날 일이 없었을 텐데요. 뒤돌리기 길게. 네. 득점. 이번에도 조금 위험하게 길게 맞았습니다. 브릿지가 좀 불안했군요. 네. 이영천 선수 딱 현장에서 보니까 이 상의가 정말 터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당구장을 하는 건지 헬스클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뒷모습도 그냥 역삼각형으로 자세가 딱 잡혀 있는데 지금도 저 정도 모임이면 계속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투뱅크 됐어요. 투뱅크 샷이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숨 막히게 들어갔네요. 네. 쿠션으로 맞을지 3쿠션이 될지 아주 숨을 딱 쉴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다행히 쿠션을 맞으면서 성공했습니다. 11점.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요. 네. 장타력이 있는 선수니까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공이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더 이어가지 못합니다. 11점의 이영천 선수입니다.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가 워낙 압도적으로 오늘 컨디션이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구드롱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데 이영천 선수 만만치 않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닝이 좀 길게 가니까 충분히 이영천 선수도 지금 근접하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잘 따라갔습니다만 네. 구드롱 선수가 벌써 매치 포인트에 올라갔네요. 14점. 자, 장쿠션 쪽으로 비껴쳐서 길게 만드는 방법이 일단은 보이고요. 반대쪽으로 더블 쿠션은 어떤지 한번 지금 봤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가네요. 살짝 더블 쿠션. 끌어주면서 마무리를 적중. 합니다. 네. 경기 끝. 3대0 쿠드롱 승리. 추석의 사나이 프레드릭 쿠드롱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야, 쿠드롱의 오늘 뭐 단독 공연 잘 봤습니다. 자, 3세트는 좀 오래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8이닝이죠. 이영천 선수도 오늘 잘했습니다만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을 거예요. 오늘 이영천 선수도 컨디션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네.
하린님이면 지금 2.647 나오는데 웰뱅톱 랭킹 2위로 공동 마크가 됩니다. 더블 쿠션 마무리. 이렇게 해서 15대 3, 15대 7, 15대 11. 자, 오늘 부인이 뭐 빨리 들어오라고 했던 모양이죠? 네. 박수를 치면서 지금 화면에 비치는 모습 보는데. 네. 부인한테 사인 보낼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으로 말을 하네요. 예, 3대 0으로 네. 승리를 거두면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되는 프레드릭 쿠드로우입니다. 눈으로 봤지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랑받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레드릭 쿠드로우 선수가 3대 0으로 이영천 선수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추석에 보내드린 TS 샴푸 프라닥 PBA 챔피언십 16강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 정말 이 보름달 보고 오늘 소원 꼭 비시고요. 네.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되는 PBA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용철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